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9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난한 흐느낌 쌓인 둥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처참한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것만큼 환경에 딱 붙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까지 놔버려야 믿음을 주세요.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 상처를 많이 주는 분들은 상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상처는 서로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아,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체질인 거 보니까 내가 남을 상처를 많이 주는구나. 그러면 상처는 소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세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보다도 더 혹독하게 말씀하시죠. 사실 가난한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불편해서 그렇지, 욕심을 안 내고 안 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붙잡고 있는 걸 놓으면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믿음을 절대로 안 주세요. 요즘에는 상대적인 빈곤감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어. 그것이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입니다. 보여지는 물을 먹고 출세해야지.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보여주는 물이에요, 이거는. 누구보다는 잘해야지. 쟤가 왜 그래? 이게 보여주는 물이야. 남편 다섯 명도 바꿨어요. 여섯 명째 살아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보여지는 물을 먹으려고 다 보니까.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와야, 내 얼굴이 아담 거야. 하와야, 너 아담의 갈비뼈야. 너 잘난 척 하지 마. 너 다스림 받으라고 그랬어. 너안 다스림 받지? 나 만나면 어떡하려고? 너 돕는 배필이래. 네가 주인공으로 살지 마. 여러분, 복음은 환경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지만 율법은 정리를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본질에서 떠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담을 내쫓을 때 사파이어 지팡이와 눈물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왜 우느냐고 그러잖아요.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 눈물을 톡톡톡톡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흘려야 위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가난한 흐느낌, 쌓인 둥지. 가난하면 견딜 수 없어서 아세요. 상대성 빈곤이니까. 옛날에는 보리밥 먹어도 행복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지랑풀이라는 게 있었어. 잔디에서 나는. 그거 뽑아 먹고, 진달래 따먹고, 뭐, 가난이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불행하다고 전혀 한 번도 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정서적인 가난함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수인 처방.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다 퓨뉴마티코스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않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믿어요. 퓨뉴마는 뭐라고 그랬죠? 고전 헬라는 한바탕 부는 바람. 막 누군가가 막 거슬리고 안 되고, 이게 한바탕 부는 바람이요. 그럼 너 어떻게 결정할 건데? 너 결정함에 따라서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불행한 거야. 그죠? 왜냐? 퓨뉴마라는 성령 영. 이거는 퓨네오라는 타동사 제1 부정과거니까 반드시
반복적으로 와요. 이거 해결하면 이게 오고, 이거 해결하면 이게 오고. 근데 그 사건을 못 넘어가니까. 지금 예레미야 9장이 그거지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참 한탄하시는 거죠. 그죠? 얼마나 한탄하는 겁니까? 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죠?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 백성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를 담은 제3의 설교예요. 예레미야의.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스무 살짜리 예레미야에게 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믿음을 확 주니까, 결혼한 거,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고, 자존심 상하는 거, 생수를 먹으니까. 생수를 안 먹을 때는, 보여지는 물을 먹을 때는 다 목말라요. 미, 댄, 로시. 그죠? 직역은 뭐예요? 누가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붙들어 매놨는가? 직역은 이거예요. 누가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붙잡아 매놨는가? 의역은 어찌하면 내가 될고. 그죠? 뭐죠, 이게? 타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 해주면 될 건데? 뭘 어축하면 될 건데? 얘들아, 창조주 나를 호랑이나 신성풍뎅이나 저 세 번째 날 지은 저 태양이나 이런 거로 비교해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내려놓니? 이런 뜻이에요. 야, 너 돈 몇 푼에, 너 자존심 몇 푼에 나를 이렇게 내려놓니? 이런 뜻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무지개 아프지요. 무지개 아프지요. 미라는 말은 형용부사 의문사예요. 원형은 마입니다. 마. 인칭대명사 의문사.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는 누구, 그러니까 누구, 누구 없니? 그러니까 누구 없니? 이거 해결할 사람 누구 없니? 내 마음 정 갖고 갈 사람 누구 없니? 그치?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신인 동역론으로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물만 먹으려고 그래서. 다 올라가려고 그러죠. 밑에 있는 영혼 구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의문사? 그죠? 마? 그죠? 사람에게 적용할 거는 누구? 특례요법은 완곡어법일 경우에는 알다라는 동사 이후에 옵니다. 보다라는 동사 이후에 옵니다. 지적하다라는 동사 이후에 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강조법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게 누구인가? 이게 무엇인가? 그렇죠. 부정적인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도 쓰입니다. 어느 누가 하겠는가? 그죠? 어느 누가 하겠는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동사 가령 비완료 남성 3인칭 복수. 될고, 의역은 될고인데 누가 붙들어 매놨는가? 그죠? 누가 저 사람을 사탄의 욕심에 붙들어 매놨는가? 누가 저 사람은 자존심에게 붙들어 매놨는가? 누가 저 사람은 불순종의 사단에게 붙들어 매놓았는가? 가만히 보면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뭐 한 것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먹여 살렸고 남유다 왕국 백성이라고 큰 소리만 뻥뻥 쳤는데 생산성이라고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본질이 회복돼서 남의 거를 기웃거리지 말아야 돼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바벨론을 기웃거리고 애굽을 기웃거렸어요. 선진국을. 아, 하나님이 지금 고난과 연단을 주는 거 보니까 바짝 엎드리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자식을 유학을 보내고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지금도 여러분 신학을 잘못하면 자유신학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유신학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니까 그죠? 갈령이니까 스스로, 미완료니까 여태까지. 자, 남성 3인칭 단수 원형은 나타입니다. 원형, 미완료, 명령형,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그러니까 이게 될 거는 뭐냐면 해석이 뭘? 선물, 선물. 누가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줄 수는 없을까? 영이 고도로 올라가면 외로워요. 하나님하고 너무 좋은데 대화가 안 돼요. 왜냐? 한꺼번에 무너져야 되거든. 야, 마지막 날 박살 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죠? 근데 다 인본의적인 생각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안 이루어지면 상대성으로 판단해버리고 바르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해주시는 걸까?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하면 얼마나 주님이 예뻐하실까요? 그죠? 뭐 된다고도 안 되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원형, 미완료, 명령형,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이니까 이 선물을 이 정도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다, 일을 하다, 열매를 맺게 하다 이런 거예요. 네? 나타난. 그 인칭 어미 활용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붙들어 매다 어느 사람을 판단하다 선물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로시 나의 머리 내 머리는 명사 남성 단수 공성인 인칭 단수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녹아버렸다는 생각이 너무 깊어서 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의역이니까 직역은 뭐예요? 머리가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자식이 속썩여 보세요. 아, 자식이 속썩이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아, 기쁘고 너그럽고 달콤하게 보자. 여러분, 말씀을 배웠으면 꼭 테스트를 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요동치나 안 요동치나. 70민족 기도를 넣는데 얼마나 마귀가 괴롭히겠어요. 먹먹하게 끄떡 없어야 마귀가 도망가요. 러쉬 이것은 내 머리는 의역은 그러고요. 직역은 흔들어 놓다. 머리는 항상 흔들어 놔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포지션을 좀 호시탐탐 흔들어요. 이간질하고 흉보고 관계하고 그죠? 그러니까 머리는 항상 흔들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 자리를 뺏겨요. 그죠? 원령을 로시 명사 남성 복수 흔들다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근원 장세기 2장 10절 으뜸 사무엘하 22장 4절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마임 그죠? 왜 애님의 콜 그리고 나의 눈의 눈물은 의역은 내 눈의 눈물은 물이 되고 물이 되고 마임은 물입니다. 왜 애니는 내 눈입니다. 물이 됐다는 건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다는 거잖아요. 신인 동역론으로 보면 네. 그럼 뭐예요? 엄청 슬프다는 거야. 막 이게 엄청 슬프다는 사람이 가난한 건 이기지만 슬픈 거는 못 이겨요. 가난한 건 안 하면 되고 안 쓰면 되고 생각해서 놔버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놔버리면 입구 억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 입구 억구가 안 놓으니까 그 말도 못 듣고 자존심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놔버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놔버리니까 안 놓으면 못 되는 거예요. 나를 놔야지. 내 눈 합니다. 인간의 내적 생각을 감지하다. 그러니까 눈은 환경을 보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 내적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믿음의 사이클을 이 정도로 내려서 맞춰야 되겠구나. 너무 위로 맞추니까 하나도 못하는구나. 에? 사이클을 이렇게 맞춰서. 그것이 성격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팍 몰아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어요. 미드라시에는 바위를, 이 성경에는 바위를 쳐서 두 번 쳐갖고 모세를 죽였다고 그러지만 그냥 위로 해져갖고 데려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 인간이 보는 각도와, 그래, 그런 쓰는 거는 그렇게 쓴 거죠, 또. 자, 눈납니다. 개정용법 접사위에 명사 여성 단수, 공성 1인칭 단수 전미어. 그죠? 눈이 얼마만큼 전미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잘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큰 것만 보고 말아요. 어떤 건 큰 거, 작은 거 다 봐요. 그죠? 원영은 아인, 고전 히브리 인간의 대적 생각을 감지하다. 집사님 왜 그래요? 그 감지가 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투시, 환상 이런 거예요. 이게 심령, 심령 파악, 그죠? 심령 파악에서 마결정을 어떻게 해주느냐. 지금 한바탕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를 해줄 거냐. 퓨네오란, 퓨뉴마의 어머니 퓨네오란 타동사라고 그랬죠. 내 마음하고 전혀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제일 부정과거니까 계속 불어요. 왜 볼까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생산하는 효과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생각이 확 바꿔지면서, 그죠? 이해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고쳐지고, 그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고, 회개 못 하시는 분들은 책임을 다 바깥에서 찾아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치료하는 약. 하나님이 치료하는 약이 회개입니다. 약을 줘도 회개를 못하니까 약발이 안 맞는 거예요. 에? 회개가 메타노니아,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에? 관계를 고치다, 마음을 고치다. 세 번째는 환경을 고치다. 처음에는 관계를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잘 보여야 회개가 된 거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회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물을 마시면 뭐에 좋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요. 에? 그러니까 원망스럽죠. 그런데 이제 보여지지 않는 영생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이 감옥에 갔어도, 로마 감옥에 갔어도 감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는 거예요. 얼마나 매맞고 요구도 먹고 인격 모독당하고 그렇겠어요. 어? 못 견뎌요. 제가 깊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라. 다섯 남자하고 허덕이면 살던 걸 싹 이겨온 거였지. 자신이 바뀌니까 남편이 새롭게 보이는데 항상 그 문제를 거기서 찾다가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바꿔보니까 다 적응 오는 거예요. 가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들이 바뀌길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다 새롭게 보여요. 의심스럽게 바라보다, 시기하는 것으로 바라보다, 길을 안내하다,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나다. 얼굴 보면 여러분 화났네, 안 났어요, 화났네, 안 났어요. 안 났다고는 하는데 다 한 거야 벌써. 그죠? 왜냐? 사단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지는 분들은 감정만 살짝 하면 사단이 주는 거 콱 물어버려요.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에는 치료받는 시간이잖아요. 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소용하잖아요. 큰일 나요 이거. 어?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화를 안 내요. 안 들으면 더 센 약을 주면 되고 또 자주 오고 병원에. 에?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되기를 원해요. 한 가지를 탁 던져면 열 가지를 깨닫고 아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네, 자신이 기도에 응답도 받아야 되고 어? 어지간한 건 다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 아 또 먹여줘요 어떻게 해.
밥 먹을 땐 같이 먹어야 되잖아. 자기 알려서 자기들 알려서 자기 걸 다 먹어야 되죠. 그래서 얼굴 표정, 우물, 알력의 샘, 눈이 예뻐야 얼굴이 예뻐진다는 거예요. 의견 이런 겁니다. 의견. 그러면 뭐라고? 마이 물이 그죠? 물이 되고 내 눈은 물이 되고. 명사 남성 복수.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죠? 명사 남성 복수로 삼위일체 하나님 표현했고요. 원형은 마임. 명사 쌍수 기본형. 쌍수형. 나 잘 해줘야 됐습니다. 나 잘. 원형 미완료 복수. 분사. 흐르다 흘러내리다. 내려오다. 머물다. 이게 물이에요. 마임. 마임. 그래서 진동하다, 넘치다, 맺히다. 막 진동하고 넘치고 맺히고 내리고 날리다, 쏟아지다, 흘러내리다, 쌓다, 쉬네. 이제 물이 다윗이 기도할 때 내 눈물에 침상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과장법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오니까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는 몰랐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물, 샘물, 우물, 하수, 바다. 예수께서 27장 34절. 하나님의 눈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뭐예요? 형식은 너무 잘해요. 형식 너무 잘해.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짐승풍뎅이와 짐승과 신성풍뎅이와 80가지 짐승들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동편에서 아무도 못 보니까요. 못 보게끔 다 막아놨으니까 거기서 태양신을 섬겼으니까. 에? 얼마나 거룩하게 섬겨요? 왼손에다가는 석류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코에다 대고 오른손은 들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 절차가 까다로워.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먹고 와서 아멘하면 되니까. 에? 깨끗한 마음이 크린지역이 안 되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지. 깨끗한 마음이 뭐냐?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순서는 이거예요. 두려움.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해방. 두려웁지 아니하면 왜 설교는 저렇게 막 이래요. 네가 설교 점수 매기냐? 하나님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배는 그냥 죄적은 마이크예요. 너 그렇게 살 못 살아요. 응? 같이 깨닫고 같이 큰 믿음 갖고 같이 가자는 건데 예레미야가 다 잘해서 뽑은 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이지. 신의 비 신명기 11장 11절 원천 이사야 35장 7절 하나님 원천이잖아요. 근원 이사야 48장 1절 근원 홍수 이사야 54장 9절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창수 합계서 3장 1절 홍수와 창수로 복 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요? 복은 이 땅의 복은 환경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은혜예요. 은혜. 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나를 놓지를 못하면 다 나 중심으로 판단해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뭐냐? 내가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너 왜 옷 그렇게 입었어? 너 왜 마음을 그렇게 썼어? 너 오다가 왜 걱정했어? 너 왜 예배 준비를 안 했어? 철들은 사람한테는 이래요. 철들지 않은 교인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장님을 왜 두려워해요? 돈한테 굽신거리는 게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저 예배
시간 맞춰서 가려면 일찍 가야만 합니다. 못한 것은 다음 시간에 전에 다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당당하지 못하면 예배드려도 안 올라가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매주할 고조할 별 기도를 다 해놓고 그죠? 저도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방법을 모르잖아요. 회개의 방법. 하나님 마음을 대입하면 그죠? 대입하면 그것이 회개가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맥컬 큰 원이 그죠? 큰 원이 근원이 디모아 눈물의 근원이 맥콜 디모아 눈물의 근원이 그죠. 직역은 뭐예요? 울음의 우물이 울었는데 우물로 찬 거예요. 이제 맥콜 합니다. 근원입니다. 의역은 직역은 우물을 받아 이런 소리예요. 우물을 받아 명사 남성단수 연계형 근원이 맥콜 그죠. 마르코라는 메코르는 문장이고 원형은 마코르입니다. 마코르는 구르라는 어머니어근의 소리 됐습니다. 우물을 받아 물을 나오게 하다. 원형은 우물을 받아 시필형은 물을 나오게 하다. 능동사역형이라고 그랬죠. 피엘형은 능동강압형이라고 그랬죠. 강압형 받아 파괴하다, 소천해다. 물이 쫙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 눈물이. 왜 눈물이 나느냐. 54년 후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에? 벌써 보면 딱 연단의 견적이 나오잖아요. 아, 순종하지 않지? 가다가 무슨 병이 생기겠고? 어떻게 나오겠고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그러죠. 이거 안 하면요 뭐가 터지던지요 이렇게 처방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 먹으면 되느냐고 막 하고 거기서 별 상담을 다 하고 붙잡고 오래 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것은 관심들이 없잖아요. 에? 영적이란 말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성경이래요. 다 기록을 해놨는데. 티코스라는 게 순종이래요. 에? 표현이 말하는 게 성경이고요. 결정을 다 성령님 해줬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리기 전에 순종.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것이 너는 불신앙이다.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라 소리지. 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다고 갖고 예배를 무시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또 순종을 손석에 안 하고 온 것을 말하는 거지. 갔다만 오고 양만 잡아왔는데 아각 왕을 죽이라고 하는데 붙잡아 묶고 매갖고 왔어. 자랑하려고. 나가 그거 했다고 막 자랑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 죽이고라고 그랬는데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만 끊어놓고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다. 시편 22장 5절 멸하다 민수기 24장 17절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근론이라는 거죠. 예. 샘 디모아 그죠. 샘 디모아 디모아란 말이 눈물이란 소리예요. 눈물 메콜이란 말이 근원이란 소리고요. 그럼 디모아 눈물은 명사 여성 단수 금방 말씀드렸죠. 디모아는 어머니 어근이 대마입니다. 대마는 다 말한 어근이 되었습니다. 심히 통곡하여 울다. 심히 통곡하여 즙을 쏟아내다. 그러니까 눈물을 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즙은 눌러갖고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울지를 않으니까 우는 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는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애굽해가지고 자녀들 낳으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니까 남자 아이들을
벽돌로 쌓아갖고 죽이는 것처럼 그걸 보고 모세가 결단하는 거. 아, 내가 가야 되겠다. 미드라시에 보면. 그래서 즉 출애굽기 22장 29절 통곡하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부사로 심히 심히. 그래서 뭘 와요? 울음의 즙. 울음의 즙. 눈물이라는 것이 이 속에서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걱정스럽고 고통스럽고 그거의 표현이 눈물이잖아요. 에? 앞에 있는 눈물하고 뒤에 있는 눈물이 다르잖아요.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도 까딱하네요. 왜? 아직까지 육신과 환경이 괜찮거든요. 그것들이 보호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보호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외북해. 그러면 내가 울 것이다. 요암 낮과 밤으로. 요암 왈라일라 낮과 주야로. 그죠? 의역은 주야로, 직역은 낮과 밤으로. 낮과 밤으로 이제 운다는 거죠. 누가 운다는 거예요?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 믿음은 환경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믿는 거지. 에? 그 언약을 묻은 바라크 쪼개다. 나를 쪼개야 돼요. 불신앙적인 의심, 그거 툭 채뜨려서 말하는 말, 그거를 다 쪼개내야 이게 언약이 지켜지는 건데,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아세케스, 그죠? 사랑과 사물을 통하여 만든 유언장, 그죠? 예. 유언장. 유언장에 의해 처분하다. 유언으로 재산권을 처리하다.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게 언약이에요. 요셉이 언약을 믿으니까 감옥에 가서도 이 언약을 박탈당하지 않았어요. 원망했으면 박탈당했죠. 채색 옷 입을 때만 해도 조금 믿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랬는데, 옳거니?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어? 낮추고 높여주세요. 낮추고. 올리로다. 개정용 법협사 위에. 동사 가령 미완료 공성인의 징 단수. 동사 가려니까 스스로, 미완료니까 아직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공성일인증 단순이니까 다 울어요. 에? 뭘 보고 울어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 보고 하나님도 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서 야 신난다 이러지 않아요. 에? 여러분, 인간은 머리 빠지고 항암 치료하고 힘들고 그리 얘기한다니까. 그냥 요거 해결하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해결을 잘 안 해요. 어? 의학을 더 믿으니까. 울리로다. 금방 설명했죠. 미완료니까 계속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요? 나 닮아서 저런 건데. 어?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앞으로는 자식들을 잘 안 낳는대요. 고생스러워서. 왜 그러냐? 구원의 숫자가 이제 어디 간지 찾아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영혼을 계획을 해야 누구한테 들어가죠. 에? 7천층에서 영혼을 계획을 해서 아 누구누구를 결혼시켜갖고 거기 보내줘야 되겠다. 에? 그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에? 완제품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제품 내놓으세요. 그죠? 우리 인간은 좀 어수룩해요. 원령은 파악합니다. 원령 미완료에서 이래 됐습니다. 통곡하다, 흐느끼다, 운다는 거는. PL령은 죽은 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능동 강화평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통곡은 뭐예요? 극치의 회개예요. 단어도 없어요. 그냥 울어요.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눈물을 흘리다, 슬퍼하다. 그래서 뭘로 번역됩니까? 울다, 애곡하다, 통곡하다, 애통하다, 호곡하다.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잘 사는 사람들 호곡꾼을 그죠 하루에 20만 원씩 주고 호곡꾼이라는 건 전문적인 초상이 났을 때 울어주는 직업이에요. 여성들만 했다고 그래요. 하루 일당이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많이 사고 못 사는 사람은 약 3명 정도 사고 그런대요. 그게 고대 근동 문화니까 슬퍼하다, 눈물을 흘리다, 고급하다, 곡읍, 울곡자, 읍읍자, 그치? 애곡, 욕기서 30장 31절, 그죠? 그래서 요암, 말라일라, 그죠? 주 야로의 역은, 지역은 낮밤으로, 낮밤으로, 그죠? 더 지역은 의중을 나타내지 않는 재난과 재앙 이런 뜻이에요. 낮은 의중을 나타내지 않다. 요미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의중을 나타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되게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고급 신자들에게는 형식보다도 내용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대부분 형식은 너무 쉬워요. 때우면 되니까. 내용은 뭡니까?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죠? 이 시대를 분별을 하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차리고, 왜 그렇게 정해놓는지 내가 알아차리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은. 여러분, 보세요. 수가성 여인 보면 참 묵상을 했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내려보내고 왜 옆에서 초싹 상담할 때는 초싹 끼어들면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에?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밥 먹어. 요한복음 4장 7절 예 보면 너희가 밥 먹고 와. 그때 약 30분 내지 1시간 했는데 생수를 마신 거예요. 어? 보여지는 물, 체면. 5명으로 살았다고 소문나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첫 번째 남편이 딱 맞는 남편인데 또 바꿨지 또 바꿨지 또 바꿨지 응? 거기서 완전 해방된 거예요. 뭘 해방됐죠? 예배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생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니라 이러죠. 찾아온다는 게 뭐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 주합니다. 형용사 부사. 주는 요 마음입니다. 주 낮조자니까. 의역은 뭐 직역은 뭐라고 했죠? 의중을 나타내지 않는 시간들. 그죠? 의중을 나타내지 않는 세월들. 의중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막무가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박무관에 지금 남유다 왕국 백성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는 건 다섯 가지 제사 다 드리고 거기서 할 일을 또 방에 들어가 그 성전 내에 방에 들어가 우상 숭배 할 거는 다 하고 지방 내려가서는 지방에서 또 우상 숭배하고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에 똑딱 가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요새 이제 좀 치료를 좀 받으러 가는데 저 가면 무조건 저는 목사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선포예요. 그럼 목사라고 하면 이분들이 아 목사는 이런 분이지. 그죠? 그럼 막 칭찬을 해줘. 아우 선생님 해주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좋아졌어. 그냥 쫙 해주는 거예요. 좋게 말해주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같이 천국 가요. 예수님 믿고. 나는 목사라서 이 말밖에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의 신분을 회사가서 여러분들 자신의 신분을 노출을 하면 비하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 행동 반경을 절제를 해요. 그죠? 행동 반경을. 그렇지 않으면 막 농담하면 농담 받아주고 그래 농담을 안 하지. 그래서 요 마음이란 말은 원령은 요미입니다. 명사 남성, 어미 활용, 쌍수 복수, 복수 연계형,
그러니까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고 54년에 어떻게 되죠? 의중을 나타내지 않고 덮어놨던 걸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간다. 바벨론으로 간다. 그래서 낮, 백중, 주야, 종일토록 이런 거로 번역이 됩니다. 왈라일라. 그리고 사닥다리, 보여지지 않는 사닥다리, 그죠? 직역은. 밤은 사닥다리로요. 밤은 뭐예요? 재해, 재난, 재앙, 불행. 네. 그러니까 영이 어두면 밤인 거예요. 그죠? 영이 어둡다는 게 뭐죠? 판단이 흐려졌어요. 마 결정을 해줘도 안 해. 마 결정해준 거는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죠? 순종은 시간차로 공격해서 순종해야지 약발이 없는 게 내일에 버리는 거. 그죠? 김 빠졌잖아요. 그 즉시 착 해야지. 야 합니다. 개종용법 접사우와 명사남성단수 원형은 라일 명사남성 연계형이 수리됐습니다. 어머니 어근은 룰입니다. 명사 복수 휘감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의 수리에 대해서 나선형의 계단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 그래서 왕상 6장 8절에는 사닥다리. 이게 밤은 그렇게 사닥다리 타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래서 재해, 재난, 재앙, 불행. 여기서 35장 10절. 밤, 야간, 어둠 이런 걸 번역됩니다. 에띠 알렐레. 에띠는 대격, 직접, 목적어. 우트에서 이랬다고 했잖아요. 기적을 동의해주다. 기적을 찬성해주다. 직접 목적어니까요. 대격인데 뭐랑 대격이에요? 이 의종을 나타내지 않는 거랑 할렐레 죽음을 당하는 거랑 같단 말이죠. 죽음을 당하는 거를 기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야. 동의형 거야 이제. 형용사 남성 복수 연계형이니까 연계형이니까 어떤 상태에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 죽음의 영은 뭐가 죽음의 신이라고 했죠? 신화제 배원에 다이모니아 맨논 귀신. 귀신이 죽음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수요일 날. 그러니까 연계의 영이니까 이 죽음의 영이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면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분이 또 돌아가셨어. 45세밖에 안 됐는데. 에? 그분 계획을 들어 전에 계획을 보면 향찰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거죠. 응? 원정은 할랄, 어머니 어거는 할랄, 그죠? 바다 할랄, 구멍을 내다, 구멍을 뚫다, 관통하다. 죽음이 뭐 구멍을 내는 거예요. 내가 슬쩍 시험 들고 상처받으니까 구멍이 나고 사단이 쏙 들어온 거예요. 떼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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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니까 막 내가 입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을 하고 그런 게 얼굴에 확 죽음의 영이 오니까 아주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창백하고 그런 거죠. 항상 밝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밝은 사람한테 못 들어가요. 벌써 다 귀신처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걸 안다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처방의 효과를 못 나타내요. 처방은 마결정을 해준 거거든. 긴가민가해서 마귀하고 타협하려고 그러니까 마결정을 딱 해줬어요. 주님아 한바탕 부는 바람이 오는데 이렇게 결정하면 안 와. 이겨. 그죠? 한바탕 부는 피운에 오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피엘 영은 상처를 입히다. 능동강압형.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내던지다. 낙담시키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이게 피엘령이에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생수를 먹는 거예요. 생수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뜻. 너 그렇게 살아.
아멘. 알았습니다. 결산은 다 죽을 때 결산하잖아요. 이 땅에 결산해, 이 땅에 잠시 잠깐 중간중간 결산해 주는 거를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에? 하늘나라 거는 은혜라고 그러고 이 땅 거는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보상은 받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에? 날마다 보여지는 것만 계산하고 살아가니까, 아, 내가 저런 말 듣고 도끼떡 앉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좋아졌구나. 그전 같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그죠? 이제 묵직해지니까 사단이 나를 밀지를 안 해. 살짝 밀어본다니까요. 끄떡거리나 안 끄떡거리나. 어? 성경의 수신자는 나예요. 박건수 목사 보거라. 이렇게 절대로 내가 읽으면 납니다. 일단 설교를 하고도 나예요. 어?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푸활령으로는 상처를 입히다. 푸활령은 뭐라고 했죠? 강압수동형.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붙여줘서 막 죄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니팔 부정사 미활령은 더럽혀지다. 니팔 부정사 미활, 니팔령은 단순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귀신이 와서, 귀신이 아니죠. 이렇게 어떤 말과 사건을 적응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타협하면 더럽혀진 거예요. 니팔령이니까. 너를 그렇게 보고 쓰려고 그래. 너를 이렇게 하고 사용하려고 그래. 이런 음성을 듣고 막 이겨나가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여쭤봤더니 왜 요즘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이 줄어든단다 이제는. 거의 차서. 응? 그래서 안 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동생 났어요. 명사론 뭐예요 이게? 시체. 창세기 34장 27절. 그죠? 여기서 탁 시므온과 또 누구예요? 레위가 가가지고서, 에? 그쪽에 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면 엄청 악해져요. 동생 그랬다고 해가지고 다 죽이고 온 거예요. But yeah, me. 내 백성의 딸. 내 백성의 딸. Yeah, me는 뭐라고 그랬죠? 백성입니다. 얌미 지각한 뭐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 계속 강조해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 어둠한테 지다. 빛을 잃다. 합쳐서 빛을 잃다. 백성은 한 무더기를 백성이라고 그래요. 결합하는 거를.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산당으로 가고, 바알 산당으로 가고, 아스라 산당으로 가고, 자기 기질로 가고, 자기 자존심으로 가고, 자기 상처로 가고, 다. 그 시대는 각각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를 인정을 안 해요. 사사는 뭐라고 했죠? 미시파트, 심판해 주다. 심판해 주다. 하나님의 영으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에? 사사는 싫고 왕을 세워달라 해갖고 사울을 세워준 거예요. 응? 그 얀미라는 게 명사 남성 단수, 공성인 인칭 단수, 남녀 노소지요. 백성은 남녀노소. 원령은 얌, 원령은 암암. 그죠? 합시다, 집합하다, 탔다, 숨기다, 감추다, 지나치다,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 가리우다, 빛을 잃다. 호팔령은 어둡게 되다. 호팔령은 뭐라고 했죠? 수동사역형. 어려움과 상처와 불평불만 있으면 어두운 영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깨달음 하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응? 깨달음은 표현이 맙니다. 행동 결과 부사 전며가, 그죠? 행동 결과 부사 전며가 발랄하고 신속하고 긍정적이면 응답이에요. 응? 부정적이면 응답이 될 수가 없죠. 부정적이면 어떻게 되죠? 어둡게 되다. 암울해요. 그거
그거 해갖고 된대요? 이렇게 되니까요. 그거 하면서 응답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확 변화가 되거든요. 변질되었던 상처가 확 변화가 되어서 치유가 되어져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은혜 받았다고. 은혜 안 받으면 지식의 지배를 받아서 지식이 늘어나는 걸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아, 이거 이래. 밤낮없이 그 소리는 하는데 그 적용을 못 하는 거야. 왜요? 나를 못 놓으니까. 놨다고 그러는데 아직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바하트. 딸입니다.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 그리고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다 딸로 친 거예요. 지금 어디로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바벨론으로. 어디로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고난으로.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눈물로, 고독함으로, 비하로, 핍박으로, 걱정으로. 그죠? 얼마간의 빚을 줬으면 하나님 저 빚 줬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해두지, 하나님 퇴직금 중간 결산해 주세요. 중간 결산해 주시면 견뎌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내려가야죠. 에? 하나님하고 탁 겸상해가지고서 막 눈과 눈을 마주치면 2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가 있느냐? 바트라는 딸은 뭐예요? 짓다, 세우다. 바나에서 바나. 바트라는 문장은 바나라는 어머니 어근에 전했어요. 명사 여성 복수 연계형. 짓다 세우다 회복하다 재건하다 쌓다 건축하다. 바하트는 딸이고 배는 아들인데 같이 바나의 소유래가 된 거예요. 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뭐요? 딸은 짓고 세우고 회복하고 재건하고 어제까지는 상처를 받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상처받는 분들은 꼭 누구를 상처 줘요. 에? 꼭 누구를 상처 줍니다. 칭찬은 고래도 막 춤춘다고. 그죠? 쌓다 건축하다 만들다 건축되다. 만들다 건축되다는 뭐예요? 부활형이잖아요. 응? 내가 영혼이 건축이 되니까 예전에는 부정적인 성격이었는데 사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죠? 다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다는 거는 믿음을 가지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꽉 들어가 속상하고 힘들고 막 내가 여태까지 무엇만 살았나 막 그런 거예요. 기쁘고 너그러고 달콤하게 봐주다. 그럼 하나님 꽉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바꿔줘야 환경을 바꿔주지. 환경을 바꿔주고 나를 안 바꿔줘요. 내가 주인공이라. 에? 내가 바꾸 나를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지. 그래서 흥하다. 여기서 22장 23절. 그래서 자녀, 딸, 이복, 누이, 여자, 여인, 손녀, 눈동자, 시편 17장 8절. 부녀, 이사야 32장 9절. 성, 역대상 22장 23절. 그 다음에 암양, 애손녀, 레위기 18장 10절. 촐락, 민수기 21장 25절. 향촌, 민수기 30장 42절. 여손녀, 공주, 손녀 이런 거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가슴에 아리아리하게 오네요. 그러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유를 다 박탈한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뭐냐? 자유의지를 믿음으로 이양시켜주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믿음을 줬는데 한번 해봐.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가지고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에스더?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다 포기해요. 어려움이 오면 다 포기해요. 죽으면 졸이다.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마음이 강해요. 금식합시다. 민족을 위해서 금식합시다. 아양 떨고 타협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 할아버지는 아, 성경 공부로 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이런 민족이 아니었단다. 우리가 죄를 져서 여기까지 다 불러왔다. 미안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도 근무라고 그러는데 근무 안 하고 잘 그 관계성이 관계의 불불천사 리로 사장님이나 누구를 설득을 해가지고서 나머지들은 다 타여보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어? 고향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옛날에 잘 살던 것만 생각을 하고 호강할 때만 생각을 하고 어? 신앙은 현실적인 감각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어? 그래야 어떻게 되죠? 환경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은혜라고 그래요. 에?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다 타협하고 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고 신난다는 부모는 없잖아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다 보내고 선지자들은 순교하게 만들어 놓고 어? 선지자들은 무슨 죄가 없잖아요. 그냥 증거라니까 증거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증거하다가 순교되니까 된 거지요. 에? 거의 다 순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거의 다 순교입니다. 뭐요? 근데 우리는 감정 순교도 못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9장 1절 이렇게 울고 있는데 우리는 성질 만나요. 그러니 주님 만나면 너 성질 내다만 왔구나. 너 어쩐 일이요? 에? 성질 낼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운다는데. 응?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가난한 흐느낌 쌓인 동지. 가정가정마다 흐느낌으로 쌓여지면 회개의 영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에? 회개보다도 더 기쁜 거는 없습니다. 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꼭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가 회복이 되어져야 부활이 회복이 되어져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부활은 신앙을 상징하잖아요. 십자가는 옛삶을 상징하잖아요. 옛삶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삶이 이 부활이라는 걸 느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인드가 바뀌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지고 그죠?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 거기다가 신앙의 지식만 넣어놓다 보니까 하나도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수가상 여인 보세요. 저 사람 장녀야. 이랬는데 그래 내 장녀도 좋다. 새 사람 만들어 줬다. 나 만난 분이 계신데 구세주인데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또라이 됐잖아. 지금 내가 그때 수치스러운데 지금 또라이로 막 나왔잖아. 한번 가보자. 그죠? 그 와보라 전도법이잖아요. 와보라. 정말 기가 막혀요. 그죠? 제자들보다 더 큰 일 오잖아요. 이름도 안 내세워. 그죠? 아니 감옥을 그냥 하나님 나라로 바꿨다는 거야. 처음 봤어. 그죠? 근데 우리들은 가정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가 참 힘들어. 그죠? 성질 나서. 얼마나 핍박이 셌겠어요. 응? 줄줄이 내로 측근들이 줄 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 사명이 뭡니까? 첫째,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 그죠?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한바탕 부는 바람을 끊지, 그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 넓다 광대하다. 그리스도 쓰임을 받다, 그죠? 넓고 광대한 쓰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